진심을 담은 열정의 시너지로 탄생한 결백 주역분들 만나서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백 파이팅! 제가 얘기하자면 혜선 씨는 이 입이 심심한 걸 못 참는데. 그래갖고 현장에서 보면 계속 입을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. 아, 주전부리들을. 근데 그때 분명히 다음 작품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데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. 근데도 계속 촬영하고 나오면 계속 뭘 오물오물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너 다이어트 한다며? 이랬더니 네 선배님 이거 열량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뭘 먹어요. 근데 정말 살은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맞게 골라서 드시는 거죠. 아, 네, 뭐 그때 껌이랑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 열심히 먹었습니다. 방울토마토를 먹었다. 지금 약간 법정 같은 느낌이 아니, 있어요. 예. 아, 저 너무 창피한 게 이제 이게 한 번 아예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한 번 입에 들어가면 멈추질 못하겠는 거예요. 나 그래요. 그래서 분명히 모니터 앞에 좀 자세도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먹었어요. 뭐 토마토든 뭐 껌이든 뭐든 선배님이 뵐 때마다 선배님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뭘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는 선배님이 계신가 그게 걸린 사람한테 계속 걸려요 원래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제가 뭘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 지금 이야기 하면서 신혜선 씨의 너무나 인간적인 매력에 그렇죠 너무 귀엽죠. 푹 빠졌어요 지금. 자 좋습니다. 나 형님 진실만은 말할 것을 선사합니다. 아 배종호 씨 굉장히 크게 선사하셨어요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거부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서 기억하시면서 네. 신혜선 씨 네.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처음 배종옥 배우를 만났을 때 쿨한 언니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호칭을 어찌 불러야 될지 큰 고민에 빠졌다고요?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제가 너무 언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처음 이제 선배님을 뵀을 때 그래서 이걸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호칭을 해야 할지. 호칭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저도 쿨하게 언니라고 한번 불러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? 아무래도 엄마 역할이다 보니까 언니보다는 선배님이 낫겠다 싶어서 저 스스로 그냥 혼자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개봉 후에는 호칭을 바꾸실 의향이 이미 언니라고 못 불러서 계속 선배님으로 네, 계속 선배님이나 네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바로 만나자마자 언니하고 안겨도 안아주실 것 싶었는데 네. 약간 어쨌든 이 영화상의 그 캐릭터 간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. 없었어. 네. 선배님이라고 했다. 하지만 마음은 언니다. 언니다. 그렇습니다.